한번 해봅시다.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완벽하잖아 지금. 거의 다 이런 세트 없으니까 세팅 빠르고 좋다 야. 라미님 등산이 자동으로 되는 가운데 두 개는 볼 데가 없어요. 피카포트 하나 써가지고요. 옆에 핫 기가 막히게. 뭔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오리백숙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새 텐트 야간 피칭이네. 이렇게 펴? 이거 뷰가 없는데? 이게 뭐지? 아씨, 뭔지를 하나도 안 보여. 큰일 났다. 가방이 세 개야. 아, 폴대를 싸로 쌌구나. 뭐야, 폴대가 왜 이렇게 없어? 지금 통화되세요? 아, 몽뜨 메인 폴대를 안 주신 것 같아. 몽뜨 메인 폴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자가 그 의자를 왜 보내셨나 그러고 나 의자를 안 꺼내봤네. 아이고. 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자,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오늘 새로운 텐트를 좀 빌려왔거든요. 몬테라의 몽뜨입니다. 예, 네, 근데 가방이 세 개나 되거든요. 앞뒤로 베스티블이 있고 가운데 이제 그냥 몽뜨 텐트인데 가방이 베스티블 앞뒤 두 개에다가 요 가방 세 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많다 그러고 가져왔는데 뭔가 설치를 하려 보니까 폴대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폴대가 없어서 그 베스티블 폴대만 원래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막 다 이너 텐트도 설치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베스티블 폴대만 해가지고 앞에 끝에 이렇게 두 개만 해가지고 땡겨서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오늘은 일단 자야 돼. 한번 해봅시다.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제발 맞아랑 요거랑 맞아야 되는데 일단 요거랑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 야, 맞아. 그래도 맞아. 그래도 맞는 게 다행이다. 맞아도 다행이다. 베스티블이고 뭐고, 야, 이거 하나만 쳐도 다행이다. 이너 텐트야, 씨. 그래, 딴 건 다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고 즐겁게 놀자, 우리. 왜 웃어? 미치겠다, 진짜, 와. 휘영청 밝은 달은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이런 약간 변태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폴대를 안 가져왔는데 이런 거를 재밌다고 하고 있으니 약간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라미님입니다. 야, 이거 다행이야. 그래도 두 개 있는 게 지금 이거 없었으면 어떡해. 짐은 저것 때문에 싫지도 못하고 가득 차가지고 왔는데 차를. 뭐 일단 지금 껌껌해가지고 내일 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감성적인 영상을 좀 만들까 싶었거든요. 예, 캠핑장 되게 좋은 뷰 맛집 캠핑장이라가지고 이게 두 달 전부터 저한테 뷰가 좋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노지를 할 거다. 완전 노지하게 됐던 비박. 덮고 잘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우리 텐트 덮고 잘 수도 있어. 땅 파가지고. 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을 넣어야지 안에다가 들어서. 완벽해 지금. 지금 완전 완벽해. 야, 지금 줄이 좀 많다. 내가 줄 이거 하는 거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세요. 아니, 완벽하잖아 지금 거의 다. 야, 기가 막히지? 어? 기가 막히잖아 지금. 완전 완벽하잖아 지금. 폴트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 다. 어? 야, 안에 세팅하자 이제 빨리. 야, 이런 세트 없으니까 세팅 빠르고 좋다 야. 이런 세트 없으니까 세팅 빠르고 좋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 동굴이다 동굴. 야, 빨리 먼저 먹어라. 동굴. 아, 맥주 먹어야지. 힘들다. 이거 뭐 안 담기겠죠? 근데 별이 엄청 많아요. 와. 별이 쏟아진다 쏟아져. 와. 오늘의 저희 집입니다. 예, 뭐 난장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짠짠 땡. 아, 가스. 지인한테 텐트를 빌린 건데 폴대를 안 가져와서 어떻게든 쳤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쳤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밤이 늦기도 했고. 재밌는 경험을 또 오늘 했네요. 레전드 찍었네 오늘.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고 내일 아침에 좀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 재밌다. 재밌다. 재밌네. 맞다, 재밌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제가 이 자리 아이사이트거든요. 제가 예약할 때만 해도 이 아이사이트가 최상단이었습니다. 그 위에 없었는데 바로 위에 저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소리도 좀 들리고 간섭이 좀 약간 있습니다. 이 자리. 예, 이 자리 두 자리는 약간 간섭이 있고 뷰는 아무래도 명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 두 자리. 예, 이 자리가 제일 뷰는 명당인 것 같고요. 요쪽 끝에도 A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C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도토리 TV님이 묵었던 그 C 사이트고요. 아, 근데 뭐 뷰가 뭐 엄청나네요. 에. 장난 아니지. 여기가 진짜 좋지. 요 두 자리가 제일 명당 자리래. 에. 근데 부대시설은 여기야. 거기는 관리실이고 부대시설은 여기. 이현이 제 따라해. 저렇게 마지막에 높게 하지?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 여기 새소리가 진짜 엄청나네.
아, 똑같으네요? 요 안에가 숲속 사이트예요. 요러, 여기도 마찬가지고 독립적인 이런 공간이라가지고 사실 되게 좋은데 이게 다른 캠핑장이면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왜냐면 독립적이기도 하고 숲속에 이렇게 있고 딱 보면 그렇죠?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를 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 앞에 있는 저런 뷰 좋은 데를 맞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여기도 너무 좋기는 해. 여기는 이제 G사이트. G사이트는 개수대 바로 옆에. 부대시계 바로 옆이고 여기 돼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화장실이 되게 감성 돋게 있네요. 개수대도 이렇게 가공센터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뭐 나무를 목공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개수대는 좀 좁다.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면은 돼. 이것도 있고. 자, 이런 거 수세미랑 다 있네. 화장실, 개수대, 분리수거. 여기 분리수거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있어? 어, 샤워실 요 안에 있네. 1인용, 2인용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설거지 담당. 절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했어요. 자원. 라미님. 오네. 안녕. 야, 나 고양이는 사실 무서워하는데 너네들은 귀엽다, 야. 개냥이. 저쪽에 있다, 저쪽에. 어? 어, 어. 저쪽에 있어. 이야. 네, 안녕하세요. 또 빨리. 저기 있잖아, 이제 한 마리씩 줍니다. 하나씩. 너, 너, 어, 주, 이현이는 저쪽에 주고. 집인가 보다. 이야. 자, 지름길로 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 야, 등산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캠핑장. 여기는 영월의 쉼 오지 캠프입니다. 어때? 그래도 이제 딱 경치 보니까 어때? 좋지? 고생하고 온 보람 있지? 어제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어? 진짜 텐트 못 친 사람이 친 듯한. 그래, 우리 괜찮아. 그냥 텐트 못 친 사람이 친 정도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있었으면 엄청 잘 쳤겠지만 우리도. 자, 우리 프로님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저께 사실 폴대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빌려주신 분이 박스를 세 개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박스 하나가 의자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자를 보냈나 보다. 그러고 그 박스는 열어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본체 스킨 하나랑 베스티블, 앞에 베스티블, 뒤에 베스티블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방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방이 세 개를 보냈다는 줄 알고 가방이 세 개길래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냥 가방이 네 개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한 번 더 열어볼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어저께 뭐 적잖이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베스티블에 다행히 폴대가 있잖아요. 폴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앞에 베스티블, 뒤에 베스티블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다행인 게 베스티블이랑 몽드에 들어가는 폴대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몽드 앞에 하나, 몽드 뒤에 하나, 예, 요렇게 두 개만 했고 가운데 두 개는 폴대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멀리 해서 땡겨놨습니다. 이 줄들을 멀리 땡겨놔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잘 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밤에 보이지도 않은데 이제 껌껌할 때 그냥 이 정도 쳤으면 뭐 잘 쳤지 뭐. 뭐 각 잘 살았네. 어, 각 잘 살았어. 폴대로 지금 이렇게 감아가지고 쫙 당겨놨습니다. 아, 텐트 무너진다. 텐트 안 무너진다. 자, 오늘 여기가 지금 제가 뭐 방금 전에도 갔다 왔듯이 조금 멀어요. 근데 저희는 워낙 먼 곳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만은 합니다, 화장실. 근데 너무 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포타포티 하나 사가지고요. 옆에 화장실을 하나 마련을 해놨고요. 이제는 좀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먹으려고요.
오늘도 트루버 IGT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티에라 플랫버너 IGT 호환되는 거, 그리고 트루버 사하라 프로, 몬테라 몽뜨. 오늘 옆에다가 베스티블 못했고요. 스노우라인 의자고, 몬테라 CVT 2 체어 이렇게. 짠, 짱커핑, 짱커피. 기가 막히네. 향만 맡아봐. 향만. 이게 커피 향이야. 아, 나는 알러지 때문에. 약 먹었어? 아니. 내가 약 먹을 정도 아니라면 아닌 거야. 거시 빨개가지고. 아, 이제 힘들다. 요즘에 알러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같아. 왜 그래? 위에 있어가지고 빵빵하지. 왜 위에 있어서? 산? 산 꼭대기. 산 꼭대기여서? 여기가 K사이트예요. 와, 좀 전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가셨어요. 뷰를 한번. 와, 멋있다. 보러? 짬비님한테 내가 뷰 여기 보러 가자고 했더니 세상 귀찮은가 봐. 자, 와, 저기 밑에도 사이트가 있네요. 와, 여기도 괜찮다. 여기 이제 애들이랑 오면 안 되겠다. 와, 와, 여기가 K사이트. 이렇게 이렇게 왔네? 세상 귀찮아 보이더니. 와, 진짜 멋있다. 아, 멋있다. 여기가 짱이네. 응. K 자리가 짱입니다. 이렇게. 응. KKKKK. 켈리가 KKK 했으면 좋겠다. 야, 여기네, 여기. 여기 불났었다더니만 나무가 저래 꺼문 건가? 불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다며. 와. 여기는 B자리. 조금 이 앞이 도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뒤쪽에 있는 느낌입니다. 저쪽 끝에도 캠핑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하늘 품은 캠핑장인가? 쟤도 한번 가봐야지 했던 덴데, 여기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또 나눠지는 길이. 저긴 것 같아요. 예. 데크가 좀 있어요, 저기도. 지금 여기가 C 사이트인데, 여기 도토리님 왔던데, 예. 이 자리에서 캠핑을 하고 가셨죠? D 사이트구나. C가 아니라. D. 아,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는 C에다가, 전기는 여기 있고, 이렇게. 야, 여기도 꽤 커요. 꽤 커. 와, 뷰 봐. 야,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하늘에 나무가 이렇게 싹 가려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늘이 좀 많이 지네. C, 여기는 이제 여름에 인기가 많은 그런 자리겠네요. 시원하네. 우리 자리는 완전 지금 땡볕이고, 저 자리도 마찬가지로 좀 땡볕이라가지고 덥거든요. 지금 햇볕이 좀 뜨거워가지고. 여기 C사이트가 그늘이 좋네.
여기는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등산을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그나마 저런 뷰, 아 이런 뷰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타프가 없으면 진짜 힘든 계절이 왔네요. 아 너무 힘든데 지금. 오늘 날씨가 한 28도까지 올라갔네요. 26도에서 28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타프가 없으면은 약간 힘든 날씨. 뭔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어? 이상하지 않은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그런 폴대가 두 개가 없죠 가운데. 괜찮아, 좋아. 쥐아파게티 쥐라쥐라쥐쥐쥐쥐쥐쥐 쥐아파게티 쥐아파게티. 물 많은데. 많아. 물 많은데. 많아. 물 많은데. 내가 면 좀 덜 익었을 때 지금 면 처리면 되거든요? 물 많아. 물수 없어졌잖아. 얘들아, 일로 나와라.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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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짠, 짠. 짱이네. 내가 다리까지 있구만. 어디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한 거 아까 전에. 짠, 짠, 짜기비. 근데 이제 보시면 저희 자리나 저희 윗자리나 그렇고요, 이쪽에 A사이트인데 이쪽만 그래도 아침에 이제 햇볕, 해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해가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많이 가려주는 데가 A사이트. 그리고 이쪽 다 보시면은 여기는 해가 전혀, 나무를 가려주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직방으로 맞는다. 아, 여기 지금 완전 땡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차에 있는 게 그 바람막이, 에르젠 바람막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타프 같이 조금이라도 좀 그늘 좀 만들려고 한번 쳐보려고 생각입니다 지금. 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프를 이렇게 달면 너무 좁으니까, 그늘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달아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콧물 너무 나는데. 으이씨. 오, 씨. 제가 요즘에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아, 뭐를 먹을까 보다 보니까 오리백숙 같은 거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우리에서 능이버섯 오리백숙을 보내주셨습니다. 또우리 파이팅! 예! Yeah.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능이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손이 많이 가고 해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밀키트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아니면 기력이 좀 쇠해졌다든가, 아 이럴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을 보시면 육수를 이렇게 따로 챙겨주십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곳인데 가서 먹을 때보다 육수는 더 챙겨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육수가 이만큼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리 한 마리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찰밥이랑 버섯 이렇게 있고, 부추와 대파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파절임인데 요것도 반찬으로 먹으라고 따로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니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육수 넣고
두추, 대파, 버섯 넣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녹두가 들어있으니 흔들어드세요.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이야, 많다, 많아. 야, 야, 육수가 엄청 많네. 이렇게 레시피도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육수, 오리, 버섯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 5분 더 끓이래요. 네. 아, 씨. 우씨, 너무 치겠는데? 너무 많은데? 너무 크다. 이야, 죽인다. 버섯도 같이 넣을게요. 버섯.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식당 가서 먹기도 사실 힘든 건데 캠핑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사실은 오리백숙 이런 거 먹을 거를 상상도 못했는데 캠핑 와서. 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요거에다 이제 소주 한 잔 먹어야지. 오늘은 참고로 제가 막걸리는 안 가져왔어요. 막걸리 사려고 했더니 좀 약간 날짜가 좀 많이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갓 만든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사고 오늘 소주를 사왔습니다. 예, 오늘 소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다 익어야지 뭐. 이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맛있는 거 먹여야겠쭈, 맛있겠쭈. 확실히 이게 지금 과자들이 높은 데 오니까 이게 기압 때문에 그런가 이게 빵빵해졌어. 엄청 빵빵해졌어. 와, 질소들. 씨.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너무 더워요. 팔맨이랑 팔. 아. 차에다가 타프를 항상 좀 실어놔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우, 너무 덥다.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오. 향 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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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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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맛있겠쥬. 아, 진짜 맛있다. 이제 다 때려봤고, 그리고 육수가 다 끓으면은 한 5분 정도 더 끓여가지고 그때 드시면 돼요. 육수도 딱 양념이 잘 배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빠 젓가락으로 한 번도 안 먹었어, 엄마. 아유, 참. 되게 깔끔한 척 하네, 아유. 젓가락이. 아, 한 잔 먹어야지 안 되겠네. 새로 가져왔습니다. 막걸리는 제가 맨날 막걸리만 먹다 보니까 소주잔이 없네요. 그냥 뭐 먹죠, 뭐. 자, 안녕하세요. 짠, 짜비. 아, 좋네. 2024 3월 23일. 한 마리 반 줬나? 아닌데, 양쪽으로 두 개였는데? 다리가 세 개야. 다리, 도리가 다리가 세 개인가? 부럽다. 맛있지? 국물죠. 찰밥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찰밥. 자, 안녕하시오. 짜기비. 아,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소프트 쿨러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냉장고가 필요한 계절이 왔어. 그래서 제가 다음 캠핑에 정말 괜찮은 그런 냉장고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가격, 사이즈는 이제 딱 솔캠이나 커플 다니기 좋을 정도의 사이즈의 냉장고고요. 금액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고아웃에 갑니다. 고아웃 가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또 같이 또 고아웃에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고! 네. 가다! 네. 아웃! 바깥에 나가는 거야. 아빠가 말한 그 고아웃 캠프는 캠핑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페스티벌 하는 거야. 죽을 이렇게 끓였습니다, 죽을. 와, 이게 양이 진짜 많네. 넷이서 지금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저희가 뭐 냈다 사실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남자만큼 먹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넷이서 배부르네. 네. 아니에요. 아빠는 엄청 많이 먹어요. 아빠 많이 먹는 거 같지만 너는 그러니까 아빠는 평균이야, 평균.
막 엄청 많이 먹는 편은 아니야. 내 식구가 요거 하나 먹으면은 뭐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양이 좀 많으신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추가로 뭐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지금 먹다가 지금 남았어요. 에이, 뭐 좀 배부르고 막 다 지금 라미님도 배부르고 애들도 배부르고 그래가지고 남았습니다. 에이,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어린이를 빼면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서 많이 먹어야 다 먹을 수 있지. 그거 배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어른 말고 형아도 좀 많이 먹었어. 지금 형아도 좀 어느 정도 먹은 정도인데 너가 좀 많이 덜 먹었어. 빨리 너 잘 많이 먹어. 더 먹어. 와. 여기 봐세요. 여기 진짜 멋있어. 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멋있네. 마지막 저녁은 삼겹살 맛있겠죠? 미나리를 완전 싸먹어보겠다. 내리 내리 미나리. 미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먹어야겠어 아빠는. 맛있겠죠? 맛있나요?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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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 아빠한테 안 온다. 너한테 딱 맞춰가지고 도망가서 너한테 안, 아빠한테 안 와. 다쳐. 다쳐. 아빠한테 잡혔쥬. 맛있겠쥬. 맛있겠쥬. 진짜 맛있겠. 짠 짠. 짱이빙. 아이고 야야야. 맛있겠쥬. 맛있겠쥬. 이거를 만들어. 맛있겠지? 니네 둘이 한 그릇 먹네. 아빠 한 세 개 먹었나? 두 개 먹었나? 그러네. 니 잘 먹는다, 야. 어? 이게 엄마가 칼집 삼겹살 너무 좋아하거든.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 칼집 삼겹살. 뭐가 이렇게 좋더라고. 오 마이 갓 김치 맛있겠지? 뭐야? 짱 짱이야. 뷰마치 캠핑장 오늘 예약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아. 또 오고 싶어. 또 오고 싶어? 괜찮아? 여기 애들만 아니면 진짜 K 여기 K 그 화장실부터 이제 씻으러 갈거 들고 가는데 몇번 내려놓고 싶었어 정말. 케이스 사이트 들어가는 입구가 고비예요. 고비 거기까지는 어떻게 한 번에 왔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 조금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나 큰 고비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이제 뭐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맛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실 불멍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도 장작을 파기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5달만 파신대요. 건조주의보가 아닐 때. 근데 여기가 지금 건조주의보가 나오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작을 안 판대요. 나가서 사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장작을 안 하려고 하고, 사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되 너무 불길을 높이 올리는 거, 그런 거는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그리고 노키즈 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칠까봐 노키즈 존이에요. 네. 아이들이 뭐 떠드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막 뛰어다니다가 여기가 이제 경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넘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경사가 좀 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안 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사실 안 돼요. 저희 애들도 안 돼요. 저희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안 오려고 하는 거고, 아이들이 좀 커서 같이 오고 싶다 그러시면 와도 되고요. 근데 애들 어릴 때에는 못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네. K 자리가 있으면 솔캠으로 올 것 같고. 근데 여기 올라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야, 진짜 이 꾸불꾸불 길이 진짜 힘들게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껌껌할 때 어저께 그렇게 왔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예. 이거는 좀 조심해서 오셔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 예, 좀 알아두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km를 그런 길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진짜 깔끔하다, 그쵸? 세팅 텐트 하나, 차 한 대, 그리고 앞에 뷰가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네요. 아,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씻고 그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화장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는 김에 화장실도 갔다가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등산을 매일 해야 돼. 뷰 보세요, 여러분, 뷰. 아이들은 그늘에다가 이렇게 먹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바람은 시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의 맛, 탁, 이게 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맛있겠쥬 해야 되는데. 맛있겠쥬, 맛있겠쥬, 맛있겠쥬. 하지마 이 X끼야. 봄이면은 뭐 캠핑하기 좋은 시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우리 같은 이 알러지인들한테는 아 힘듭니다. 힘든 계절이에요. 이 타프는 진짜 차에다가 조그만한 타프라도 하나씩 넣고 다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뜨겁네 진짜 날씨가.
이번에 이 포타포티 게시했거든요. 여기가 워낙 멀다라는 얘기도 들었기도 하고, 또 이게 어른들끼리 오면은 뭐 멀어도 좀 상관없는데 애들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예, 진짜 잘 썼습니다 이거.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게시를 하면서 산문오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문오지면은 뭐 전기 없고 화장실 없고 또 뭐가 없지? 뷰가 없나? 그럼 뭐하러 가? 어우 야 씨 엄청 무거운데? 자 저희 오늘 텐트 폴대도 오늘 없어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즐겁고 재밌게 캠핑하고 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캠핑한 기분 어땠어? 약간 힘들기만 했는데. 힘들기만 했어? 이게 멋있는 분위기 좋은 뷰 보니까 멋있지 그래도. 네. 이런 데서 라면 먹고 이런 게 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오늘 짝캠핑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